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광주와 부산입니다. 먼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최창은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의 섬과 섬을 잇는 연륙 연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광 칠산대교, 신안 천사대교 등에 이어 사각지대로 불렸던 고흥과 장흥, 완도 등 남해안권도 국가계획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에 청신호가 기대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세 번째 규모의 신안 천사대교. 개통 100일 만에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관광 명소화돼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영광 칠산대교와 여수 고흥간 팔령대교 등도 접근성 개선은 물론 관광과 물류에서 혁신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 지역으로 왕래조차 힘들었던 전남의 섬에 연륙 연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연륙 연도교는 모두 118곳으로 62곳이 이미 완공됐고 12곳은 공사 중, 44곳은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앞해 화원, 화태 백야관의 경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륙 연도교의 사업을 이렇게 국가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 그 국비를 유치를 해서 이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특히 국가 도로망 계획에 새롭게 추진 중인 고흥 장흥, 고흥 완도 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흥 도덕, 장흥 안양 간 교량은 보성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사업으로 총 길이가 14km로 천사대교의 2배 규모입니다. 고흥 완도 간 연도교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교량 6개를 잇게 됩니다. 20년이 넘는 숙원 사업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남겨두고 있어 연말 계획에 포함될 경우 해양 관광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명실상부한 해양 일주도로죠. 그게 건설이 된다면은 전라남도 해양 관광, 더 나아가서 남해안 성장 관광벨트 이 형성에 커다란 전환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의 상징이었던 전남의 섬이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과 물류까지 일석삼조를 넣는 연륙 연도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